오래간만에 내린 빗줄기가 마른 들녘을 촉촉히 적십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5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린 이후 12일 만에 내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내린 장맛비가 반갑지만 비다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라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달래진 못합니다. 비가 오긴 왔는데 작게 와가지고 해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네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정선 21.5mm, 영월 주천 20.5, 원주 13.5, 춘천 12.6mm 등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반면 강원 영서에는 내린 비의 양이 미미해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원주의 누적 강수량은 192.9mm로 평년의 48.2%에 불과합니다. 춘천 지역도 평년 누적 강수량의 60% 수준입니다. 저수지도 말라갑니다. 영서 지역 56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3%로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 속에 당분간 강원 영서 지역은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외에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국지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이 30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철이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에 따른 일부 산간 지역에 물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